아니 지금 비가 너무 와가지고 카감이 차가 막힌다고 카감이 도착을 안 했어. 저거 지금 거치도 달고 해야 되는데 카메라 감독이 너무 지금 일단 차에 타서 계시죠. 비가 이렇게 첫 촬영부터 촬영할 때마다 비가 오나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촬영할 때 비 많이 온 적 거의 없긴 했는데. 그래? 나는 네. 촬영할 때 비 거의 맑은 날이 없는 거 같아. 그래? 비를 부르는 물론 요즘에 좀 약간 장마철이긴 한데 장마철 아닐 때도 희한하게 나는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하늘이 흐리거나. 하여튼 저희 어떤 콘텐츠를 전무님이랑 할지 생각을 했어? 저희가 팀을 꾸려가지고. 아 너무 거창한데. 저희 팀 이름도 정했어요. 팀 이름은 왜 정해? 누가 이런 걸 팀 이름을 정해서 해? 저희 단합을 위해서 저희 팀 이름은 미래 전략실이에요. 야. 회사에서 미래 전략실 알지? 알죠. 미래 전략실은 돈을 쓰는데. 돈을 버는 데가 아니고 보통 알지? 아 그렇지. 그리고 뭘 하는지 다른 부서에서 잘 몰라. 아 그렇지. 정체를 알 수가 없어. 뭐 하는데? 김풍 전무의 어떤 미래 콘텐츠에 대한 전략 기획 그런 느낌. 내가 카페를 할 때 처음에 이름부터 정했거든. 아 그래? 일단은 이름부터 생각해요. 다른 건 필요 없어. 네, 어쨌든 오늘 뭘 하느냐. 오늘 뭘 하느냐를 놓고서도 저희가 말씀도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도 내가 같이 어쨌든 팀원들이랑 제가 계속 먼저 사전에 재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될까? 안 돼. 그거 재미없어. 안 돼 안 돼. 아이 그거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뭐든지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팀원들의 어떤 가능성을 제가 차단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첫 촬영의 시작은 이 미래전략실 팀원들이 각자 발표를 PT를 하게 하고 좋아. 그걸 전무님이 픽을 하시는 좋다. 그런 날입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 유튜브는 그 위에 클라이언트가 없거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맞아. 그럴 때는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해야 돼. 차단하면 안 돼. 가장 젊은 친구가 나이가 어떻게 되지? 25? 막내. 제일 막내가 작년에 제대한 친구. 와, 그런 사람이 핵심이야. 핵심이야 진짜로. 이게 이 기획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정말 모르겠거든. 요즘에 그 친구들 특히나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잘 나갈까? 이 밈은 왜 떴을까? 항상 쫓아가기 바빠. 오늘 아마 보면서 나는 거의 다 수용할 것 같아. 제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두려움 반 기대 반이긴 해요. 아니야. 나는 지금 기대 반인 거 미쳤어. 아 오늘 약간 난 크게 대우를 나눌 시간이 아닐까? 이게 저 회의실입니다. 전무님 들어가십니다. 전에 저희 발쪽씩은 지금 끈을 잡아놨는데. 아, 네. 네. 너무 유난이잖아 이거. 잠깐만, 자 내려볼까? 이거 이건가요? 네. 내려보겠습니다. 대전이라고 너무 하니까 마치 무슨 약간 뭐 경합 같잖아요. 네, 오시기 전에 차에서 좀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제목에 초안 풍전 무관심보다는 전무님은 김풍천국이 훨씬 더 끌리는 느낌이다. 우리가 생각한 이름의 초안은 풍전 무관심. 풍전 무관심? 제가 10년 동안 전무님을 봐온 결과 너무 다양한 거에 관심이 많고 나는 진짜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아. 풍전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그걸 같이 해 나가면서 구독자들과 형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도 모아보자. 나는 약간 중국 드라마인 줄 알았어. 중국을 모르냐? 말맛은 있어. 말맛은 있죠? 그거 했었다. 김풍천국. 김풍천국처럼. 야, 그렇게 가는 거야. 얼마나 편하냐. 김풍천국. 아, 좋다. 김풍천국 좋다. 제작진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를. 좋습니다. 저는 사실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뜻에 거의 따라갈 거예요. 마음껏 생각을 좀 개진했으면 좋겠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예. 김풍
누구부터죠? 아, 우리 박 작가님. 박 작가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 작가라고 합니다. 네, 박 작가입니다. 네. 전 일단 두 개의 기획안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두 개씩이나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기획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풍전무님이 욕망이 없기로 되게 좀 유명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는 좀 거의 욕망이나 뭐 이런 거랑은 좀 많이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획안 가제는 욕망의 풍전무라고 풍전무님이 타인의 욕망을 대신 이뤄주면서 대리만족을 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네. 일단 저희 일부 제작진의 욕망으로 한번 채워봤는데 미슐레 3스타 세군데 맛집 탐방 1박에 300만원짜리 국내 초호화 기차 여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네 몸이 좀 편할 수 있는 네. 일단 앉아서 하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일단 예시는 예시일 뿐 제주도 한라산 정상 등반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마꾼이 있어서 네 점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지만 아 좋아요 무튼 이제 요런 기획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몸이 편하다 두 번째 기획안은요 일명 덕풍 생활 여러 분야에 이제 좀 덕후를 만나서 덕후가 되어보시는 거죠 여러 덕후들을 만나는 거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극한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극한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소재가 이제 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몸이 힘들 라고 예상을 해서 몸이 힘들 수는 있지만 소재는 이제 다양하다 아, 예, 예. 그냥 제가 적어놓는 거예요 네. 아, 이런 쪽의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거는 그런 분야에 저는 이게 박 작가님도 좀 해박한 좀 지식이 좀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예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3년 동안 막내 작가 했었어요 아~ 어쩐지 어쩐지 아~ 세상에 이런 일이 헤리티지를 계승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풍전무님의 세상에 이런 일이 흥미롭습니다 네네네 김 PD님 안녕하세요 김 PD님은 밤을 좀 많이 새시고 오셨나요? 많이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아, 아니요 가리셨는데도 피곤함이 얼굴에 좀 이렇게 많이 묻어 계셔가지고 첫 번째 기획안은 오피셜은 뭐하지 익숙하지 않으세요? 유튜브 채널 앞에 섰던 사진이죠 들어가 보니까 이 채널에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이 영이더라고요 다 지웠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다양한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 컨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각 분야 유명한 유튜버를 만나서 그들의 스킬을 배우고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콘텐츠가 있잖아요 직접 똑같이 따라해 볼 건데 그럼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 네. 하는 것들을 따라해 본다 네. 이걸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분들을 이미 한번 봤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와서 이거를 또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사람이 추가가 됐잖아요. 아 제가 추가가 됐어. 아 제가 추가. 팬도 있잖아요. 팬을 위하여. 조회수가 낮으면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게 약간 치명적인 리스크긴 한데. 알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지금 원작을 뛰어넘는 조회수가 나오지 않으면. 아 부담스러워. 두 번째 기획안은 찐 다큐 리틀 풍레스트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떠나는 ASMR 힐링 여행이고요. 저 다큐 좋아합니다. 저 약간 다큐 충이에요. 촬영은 일단 단 네 번만 갈 겁니다. 단 네 번이요? 유튜브에서 네 번만 간다? 이거 넷플릭스인가요? 뭐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구성은 그 공간에 가면은 시끄럽게 해서는 안 돼요. 특히 말을 최대한 아끼고 아, 제가 저도요. 그죠? 풍경과 이제 자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미션 중 하나인데 전문님한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드릴 거예요. 나만의 영상을 담는 거죠. 소리도 이거 들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상도 제가 이렇게 좀 예쁜 그림도 따야 되고 제가 근데 제가 따고 제가 하면 제작진은 뭐 하죠? 일부만 이제 전문님이 하시는 거고 뭐든지 이렇게 아, 예, 예. 너글 PD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너글 PD님. 긴장이 돼가지고. 아, 아닙니다. 첫 번째는 비게팅인데요. 오, 예, 예. 비게팅. 유튜브 하면 도파민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도파민을 어디서 얻냐면 연애 프로그램에서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아바타 소개팅 콘텐츠고요. 이 분들을 전무님과 게스트 한 분이 한 분씩을 맡아서 코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게스트 분은 이제 B에 해당하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A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힘드네요. 게스트를 일단 섭외부터가 유튜브는 이제 나는 솔로처럼 진지하게
담기에는 캐주얼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연습인 거예요. 아, 일종의 제가 픽업 아티스트처럼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에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게. 보통 이런 솔루션 프로그램의 하나의 문제점은 욕받이가 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예. 아~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이제 뭐 대안점이라든가 대처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보완점. 어, 너구리가 지금 우는 소리야.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다음 오마카세 대학가로 가셔서 맥시멈 5만 원 내에 오마카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마카세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매체로 접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류의 유튜브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아, 못 보셨어요? 네. 지자체나 아~ 이제 브랜디드 아~ 뭐 요런데 저 이런 거 벌써 한 10개 정도 했어요. 정말 딱 그런 데에서 온 기획안이에요. 어, 해서 저 정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 예, 예. 혹시 뭐 우시거나 그러신 거 아니시죠? 전 강이네요. 저는 강이네요. 네네. 아, 아무튼 우리 막내 PD님 아까 전에 26살 맞습니다. 아, 예, 예. 기획안을 준비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유튜브에 없습니다. 없다고요? 야, 안 보이네. 잘 안 보이면은 차라리 벗고 그냥 블러 처리가 낫지 않을까요? 제가 어... 첫 번째로 발표할 기획안은 감독님이 뮤지컬 배우가 되시는 겁니다. 아, 뮤지컬 배우요, 제가요. 주요가 되는 원하는 넘버를 골라서 뮤지컬 뮤직비디오를 만들면 어떨까? 간단하게 뮤지컬 하시는 건데요. 간단하게 뮤지컬 앞에 그냥 글자나 붙이면은 간단해집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화낸 거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화낸 거 아닙니다. 화낸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요. 여러분들 뜻에 거의 따라갈 거예요. 제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있죠, 있죠. 예, 전문님이 노래 실력, 뮤지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고. 그럼 일단 저희는 뭐 저작권 수익은 포기하는 거네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예. 아, 알겠어요. 아, 예, 예.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셨군요. 아, 예, 예.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유튜브가 있는데요. 빵송국이라고 그 개그맨들이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하는 그런 채널이 없어가지고. 왜 없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는 뭐든지 돼. 돈이 많이 든다고. 아, 저도 사실 뮤지컬 좋아합니다. 저는 옛날에 맘마미아도 아마 초연도 제가 가서 봤었습니다. 좋아하는데 앉아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주로. 또 해보시면은 또 재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 46에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아, 근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아, 연PD님이시군요. 제가 첫 번째로 발표할 기획안은 찌질 포차인데요. 누구나 찌질했던 자신의 역사가 있다. 그걸 고백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쿨한 척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는 척 구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전에 풍선무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했던 이야기를 또 귀담아 들으셨군요. 아, 예. 나의 찌질했던 나의 과거를 고백하고 극복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룰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본인의 찌질한 이야기를 가져와야 하고 함께 먹고 싶은 음식을 가지고 와주셔야 합니다. 야, 게스트분들이 할 게 많네. 게스트분들한테 모든 걸 사실 저는 편해요. 저는 편해요. 사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부분에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찌질한 이야기만 가능한. 아, 오로지 돋보이거나 이런 거 안 돼. 절대 금지고. 하, 이건 게스트 분들이 돈을 많이 주나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나 일단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너무 당황하신 것 같아서. 취지는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요즘에 시골에 가끔 내려가서 여가 생활 즐기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시골 마을에 찾아가서 일손 돕기를 도와주며 시골에서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콘텐츠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야, 이게 앞에 거와 전혀 또 그 상반된 제가 되게 할 게 많은 앞에 거는 게스트가 할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제가 몸을 갈아서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처음으로 준비한 기획은 미야기 사냥꾼 킹깨비입니다. 풍전무님 본캐가 뭐죠? 제 본캐요? 네. 뭐죠?
작가 아니신가요? 아, 작가죠. 아, 맞습니다. 작가죠. 아, 예, 예.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총알, 스토리, 소재입니다. 아, 예, 그렇죠. 옛 이야기 중에 도깨비가 이야기를 좋아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갑으로 금을 던져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서 착안한 기획이고요. 풍전무님이 핑계비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수집하는 컨텐츠입니다. 재밌으면 그 이야기를 사는 겁니다. 이야기를 구매하게 되면은 두 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야기의 소유자는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한 회차당 핑계비님에게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뭐 실제 경험담이나 뭐 주서들은 이야기를 전달해서 팔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이 우리가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토크쇼의 어떤 포맷이 일단 도깨비처럼 분장을 하고서는 가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방망이 들거나 약간 좀 뭐 약간 어느 정도는 뭐 하는 거니까 이제 뭐 그 정도 해가지고서는 이야기를. 두 번째는 풍력 발전소입니다. 회차 주제에 맞게 땡땡력을 기르는 다양한 도전을 해보는 코너입니다. 생존력을 기르기 위해 체험센터로 가서 재난을 체험해본다던가 남자력을 좀 기르기 위해 보양식을 먹고. 정력학원이 있어요? 그런 거 재밌네.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준비 많이 하셨네. 찍먹 투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맛있는 음식 먹으러 훌쩍 갔다 오고. 지역의 특산 음식, 나아가서 외국 음식도 가능하고요. 네. 원래 사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고 가장 끌리는 집에 가서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는 거고요. 딱 한 끼 먹고 오는 거예요. 먹고 바로 돌아옵니다. 관광은 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제 첫 기획은 당신의 작업실 풍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당신의 작업실 풍? 아, 좋습니다. 누군가의 그 작업실을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네. 그 작업실을 찾아가는 컨셉입니다. 탐방하는 거 좀 좋아합니다. 흥미로워하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인증하게 할 것 같아요. 이제 공개를 부담스러울 텐데 저는 솔직히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예. 제목만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제가 하고 아니면 네네. 그냥 빨리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세요. 자, 하나, 오, 사. 좋아요. 네, 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거 왜 넘기라 그랬어요. 확대작가님 좋아해요 또. 그리고 이분을 모시고 페이리우사를 이제 연대를 짜가는 겁니다. 작가님께서 상상한 이미지를 이제 이모티콘을 파는 거예요. 최후에는 그 이모티콘을 모아서 출시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러려면 일단 이게 되게 핫해져야지 되겠네요. 좋습니다. 아,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아, 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아, 조금 미래... 힘드시겠지만 아닙니다. 아, 이거 우리 미래전략실 미래가 밝습니다. 이 더운 날 토끼 잠옷을 입고 야. 뭐 영상을 준비해 온 것 같은데요? 어? 설마 정말 영상물이 영상으로 준비해? 이제 가짜 프로그램의 시대는 끝났다.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진짜 프로그램을 원한다.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소재 프로젝트. 신소재. 두둥. 오. 특이사항 본인. 본인 소개를. 뭐지? 이건 본인 소개를 갑자기. 주로 군대 이 주로 군대 목소리 주로. 뭐라는 거죠? 저 노래는. 오. 진짜 인터랙티브합니다. 담당 PD가 결혼을 결심해야 프로그램이 끝나는 홍전무의 딥한 본격 참여형 장기 프로젝트. 아. 오픈 그녀의 결혼식. 아, 결혼까지 플랜이 들어가 있나요? 그녀의 행복을 바라며 프로그램 엔딩. 이제 질문 받습니다. 이야. 자, 일단 콘텐츠에 내 결혼을 거기다가 담겠다라는 이런 각오, 이런 의지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나를 거기다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최소 3개? 뭐 최소 3개는 좀 골라주시면 3, 4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길어져가지고 이게. 야, 근데 이게 아, 너무 열심히들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 어?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3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합니다. 총 8개의 의견, 8개를 다 가져보겠습니다.
진짜 다 해주실 거예요? 네. 와. 왜냐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그림을 한번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축이 돼야 돼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막내 PD님들도 본인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최고의 어떤 에피스 회차를 하나씩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과거는 잊고 미래를 향해.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아니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희가 2회 촬영을 바로 가려고 합니다. 상담 기록? 아 이거 그거군요. 품깨비? 맞습니다. 오, 제 품깨비 상담 안 하려면 어떡하라고? 저희 생각에는 이거 하시지 않을까? 이거 근데 그럼 뭐 지금 이걸 하자는 거? 저희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죠. 에? 아 지금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일단 가시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이거 들고요? 어? 오늘 회의만 하는 거 아니었어?